니콘 D5500은 멀티앵글 LCD를 사용한 기종으로서 다양한 회전 반경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셀프 촬영을 할 때에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휴대에서도 보호 필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강화된 사용성을 플립 LCD나 틸트 LCD에서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D5500은 추가로 터치 조작까지도 지원을 하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터치 설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메뉴 설정이나 주요 아이 버튼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터치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라이브 뷰 촬영에서 AF 측과점을 바꾸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재생 화면에서 역시 마치 스마트폰을 사용하듯이 편하게 확대 축소를 하는 기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 있고요.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터치 조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뷰파인더 촬영에서도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에서 배려를 하고 있는데요. 터치 펑션과 같은 경우는 뷰파인더를 사용할 때 터치 패널이 어떤 식으로 기능을 동작시키는가에 대한 기능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터치 패널은 동작을 하지 않겠고요. 초점 포인트가 상당히 유리하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뷰파인더 촬영 시에도 해당 설정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뷰파인더의 AF 포인트를 이동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메뉴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로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기본 조작 체계가 상당히 편리한 데다가 터치 패널이 적용되면서 더욱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었습니다.